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께 아무래도 수시에 대한 안내가 끝나면 이제 정시에 대한 고민이 또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아무래도 뭐 학생 여러분들께 정시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글쎄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시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시로 호서대를 오시는 방법은 글쎄요, 뭐 전형을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굴시킬 수 있고 또 스스로 뿜어내게 할 수 있는 전형을 구축하는 게 맞아서 사실 저희가 수시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이제 많이 탐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거의 수능 점수로 대부분 이제 결판이 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굳이 복잡하게 전형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저희는 가군 대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군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기독교학과에서 총 6분의 학생을 모시는 거 그게 이제 다군에서 전체 다고요. 가군으로 일반 전형 총 639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일반 전형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면접 전형으로 총 23분의 학생을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를 보는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거기서 총 142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참고삼아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이상을 응시하셔야 되고요. 탐구 과목을 반드시 1개 이상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이제 구축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군입니다. 기독교학과 다군 6분을 제외하고는 전 모집 단위에서 저희가 가군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총 645분의 학생이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영 비율은 실반영 비율이 수능 자체가 이제 81.7%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부가 1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수능을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지만 면접을 보는 학과 특성에 따라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총 23분의 학생을 모시는 이 일반 전형 면접에는요. 항공서비스학과가 8분, 영상미디어 전공 7분, 문화기획 전공 8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실반영 비율이 62.5%가 되고 면접 반영 비율은 37.5%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37.5%의 면접 비율이지만 비슷한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총 142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는데 모집 단위는 사회체육 전공부터 이제 연극 전공까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총 126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실기가 60%, 수능이 40%가 반영되니까 이제 실기 점수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용음악 전공 같은 경우도 16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는데 실기가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 강한 분들께서 자신 있게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왜 국수영 탐구까지 꼭 봐주셔야 되는지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2 플러스 1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수영 중에 잘하신 거 2개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하는 거 상위 2개 과목이 각각 40%씩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의 비중은 탐구 영역 중 잘하신 거 상위 1개 과목을 저희가 20%를 반영해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탐구에 대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께서 저희 학교 정시에 지원해 주시면 뭐 국수영에서 약간 밀렸던 부분을 탐구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이제 국어B, 자연계열에서는 수학B형을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각 가산점 10%씩을 더 적용을 해드립니다. 좀 어렵다고 알려진 거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려는 저희의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수능까지 긴 레이스를 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능장에서의 여러분의 집중도, 긴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이겠죠. 여러 가지 정시 전형, 뭐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수능을 잘 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